활동을 벌였었는데요. 그쪽 태국 쪽 우타라는 그 우루암이었습니다. 네, 뜨거운 박수.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훌쩍 컸습니다. 성공 비법을 배웠습니다. 여러분들 준비하고 생각했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. 현재에 가면.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얼마나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생활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한성의 이름을 좀 드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. 준비됐어요? 네! 네, 그동안 4월달부터 지금까지 땀 흘려 노력해온 그 모든 것을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발전을 하고 1일날 힘차게 출발하러 갑시다. 세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거치게 되는데 서류 절차, 그 다음에 1, 2차 면접을 거쳐서 이제 선발하게 되고, 선발 과정 이후에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문화교류와 노력봉사, 교육봉사를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. 아티아티가 순 우리말로서 친한 친구 혹은 그런 뜻으로 태극기에는 태극 문양이랑 합쳐서 이제 아티아티 로고를 만든 거고요.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한 10일 내외인데 한국을 알리고, 그 다음에 저희 한성대학교를 알려서 학생들이 나중에 뭐 한국으로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더 목표인 것 같아서 한국적인 걸로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. 집으로 들어가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에 꼭 잠겼어요. 잠겼어. 엄마들이 늑대를 쫓아내고 잤어요.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키르기즈스탄에 갔다 왔을 때 몸은 너무 많이 힘든데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, 누군가한테 꿈이 되고,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게 막 제가 힘들지만 또 한 번 갔다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학생들한테 이런 해외 나가서 직접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공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, 감사한 일인 것 같고,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. 꼭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한 만큼 보여주고, 그리고 누구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좀 건강하게 잘 다녀올 예정이고, 한국과 저희 한성대학교를 알릴 수 있는 모범적인 그런 학생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